네, 줌마렐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행복하고 알차고 유익하고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주실 소중한 세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의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랭킹녀 남정미입니다. 네. 정미 씨는 생활 만족도 어느 정도세요? 생활 만족도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되게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한 8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95%인 노르웨이는 어떨까 그렇죠. 생각됩니다. 나의 생활 중에서 이거는 좀 불만족이고 이건 가장 만족스럽다. 하나씩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생활 중에서요? 네. 일단은 나의 삶 중에서. 일단 우리나라는 치안이 되게 잘돼 있잖아요. 치안은 너무 만족스럽다. 네. 언제나 돌아다녀도 이 미모를 가지고 누가 나한테 던지는 거야? 뭐 던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밤늦게 돌아다녀도 네.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티즌 누리꾼들이 약간 좀 살짝 보면 만족스럽지 않다. 정우 씨 혹시 안티팬 같은 거 있으세요? 아, 전 그런 사람 없어요. 전 팬 자체가 없거든요. 왜요? 정우 씨 굉장히 많은 팬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네. 치안과 그리고 그 인터넷 예절이라고 하죠. 그곳에 대한 문제점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계실까요? 네. 유상석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컨설턴트께서는 네. 만족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세 나라를 섞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위스하고 싱가포르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섞어갖고 좀 살았으면 만족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그럼 나의 생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것과 이건 좀 불만족스럽다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만족스럽다고 하는 것은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여지껏 했으니까 네. 저는 그게 만족스러운데 같이 사는 제 아내는 그걸 불만족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반대돼서 네. 아마 균형을 맞추고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이분의 대답은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렇죠. 유근원 창업 전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만족도 만족스러우십니까 삶에? 저는 불만스러워요. 표정은 행복해 보이세요. 자, 그러면 워킹포 일만 하고 돈은 별로 못 벌고. 그러면 나의 생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것과 가장 만족스럽지 않은 것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상이 그냥 일만 너무 열심히 하는데 돈은 안 되고 이런 많은 저와 비슷한 워킹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도시 빈민층 뭐 이런.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다? 불만스럽죠. 만족스러운 건 하나도 없고요. 찾아봐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진 씨 볼 때는 좀 만족스러운데. 그렇죠. 월요일은 좀 행복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성에게 잘 맞는 창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오늘 알아볼 창업이 건강식품 전문점 창업이에요. 건강식품. 네. 제가 네. 굉장히 좋아하죠. 건강식품 좋아하시죠? 아우, 좋아하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서부터 어른까지 건강식품 한 봉씩 이렇게 안 드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홍삼, 이렇게 봉지에 담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 즙을 먹고 나왔는데, 건강식품이 그만치 저변화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성도 넓고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걸 좀 잘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전통적으로 즙이라든지 홍삼류에 국한됐다 그러면,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판매점 형식으로 방문 판매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건강식품 많이 또 했죠. 또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제는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듯이 네. 건강식품 전문점에 가서 건강식품을 사는 시대가 도래된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안테나 실비 강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건강식품. 요즘 사실은요, 홍삼 같은 건 이제 좀 한물 갔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오메가3나 비타민 같은 거 집에 하나씩 복용 안 하시는 분들 안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데, 그렇다면 건강식품 전문점, 이 창업 현황, 좀 급속도로 좀 발전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어떤가요? 예, 지금 건강식품 쪽은 홍삼이 네.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군요, 수요가. 예, 그 대기업, 한국인삼공사, 그 밖에 또 여러 기업, 대기업들이 홍삼을 다루고 있는데요. 건강식품 군 중에 아마 홍삼 다루는 업체가 90% 정도 되고요. 네. 약 3,000개 정도 매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우리가 과거에는 동물성 흑염소, 개소주,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런 네, 보양식이 네. 주류를 이뤘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에 식물성으로 바뀌는 추세였고요.
그래서 뭐 홍삼, 그다음에 한방 기능이 있는 뭐 가시오가피, 동충하초 이런 제품들이 계속 널리 퍼지고 있고 최근에는 칼라 식물이라고 그런 또 건강 식물, 색깔 있는 그런 식물들 그런 건강 식품으로 또 유용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 어떤 건강 식품 드시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 갈까 봐요. 그럴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정민 씨는 어떤 거 드세요?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정민 씨. 엄청 많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이제 밥 먹고 바로 비타민 먹고요. 먹어야죠. 네, 그리고 영양제하고 그리고 발포 비타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물에 확 넣으면 그거 보는 순간 제가 약간 좀 굉장히 많은 돈벌이를 하는 여자 같고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네. 발포 비타민제 많이 먹고요. 그리고 그 한 봉지에 이렇게 하루 영양제 있는 저 굉장히 건강하죠. 견과류? 예, 네, 견과류도 먹고요. 영양소가 들어있는 이 한 봉지 들어있는 비타민 알약 이런 것도 모음 있거든요. 그것도 먹고 최근에는 또 아마존에 아사이베리가 좋다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지인한테 얻어서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는 거 같아요. 배부르시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꾸 먹으니까요. 네. 야, 너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 자식들이 싫어해. 빨리 안 간다고 싫어해. 아니, 이러더라고요. 건강 아니 왜 빨리 안 간다고 싫어해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어쨌든 건강식품을 그렇게 많이 드셔서 하루에 한 4끼 이상의 식사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포만감은 좀 있으시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건강식품으로도 한 3끼 먹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건강식품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드시네요. 네, 기자님은 어떤 거 드세요? 저는 뭐 남자한테 좋은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거. 네. 그거 먹었는데 약간 시더라고요. 근데 뭐 신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고 있는데 변한 건가요? 뭐 잘 모르겠어요. 유통기한이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건강식품 중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렇게 드셨어요.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 특이한 맛인 거죠. 아 이게 몸에 좋은 거구나 하고 딱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 유통기한이 지나서 상했던 거죠. 네. 그래요. 어쨌든 뭐 예. 저는 소진 씨는 뭐 드시고 비타민 정도밖에 안 먹거든요. 홍삼을 참 오래 먹다가 너무 질려가지고 이제 끊었어요. 그렇군요. 뭐 드세요? 저요. 저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바뀌어요. 뭐 어느 날은 견과류만 쭉 가다가 어느 날은 뭐 비타민과 오메가, 예. 뭐 간약 이렇게 쭉 가다가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술자리가 하나 끝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 용 쪽으로 한번 가볼까 뭐 이런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건강식품 안 드시는 분들이 없어요. 아까 유상서 컨설턴트도 이 홍삼 오늘 드시고 네. 나오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식품을 먹고 있기 때문에 네. 수요가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주말일날들이 건강식품 전문점을 창업하면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이템을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주말렐라 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은 한 가정에서 이 건강식품을 초이스하는 고객이 누군지 선택권자가 누군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남자분들보다는 여자 주부들이 주로 결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품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고객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판매 상품의 고객 선호도가 높은 건강식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홍삼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것처럼 이제는 비타민도 다양한 종류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스쿠알렌이라든지 로얄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외국에 있는 제품도 건강식품 전문점에서 나한테 맞는 것을 초이스해서 구매할 수 있다는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하실 때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더 장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또 중요한 점은 이제 이런 건강식품 전문점은 우리가 약사한테 약을 살 때 네. 약사한테 물어보고 사죠. 의사가 처방해 준 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답변을 해주듯이 비타민 C나 D나 E나 어떤 걸 먹으면 내가 좋은지를 네. 건강상담사라는 사람들이 상주에 있어서 네, 네. 그 사람들이 직접 1대1 상담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고객한테 선택을 해준다는 거죠. 이름으로써 남발될 수 있는 건강식품도 남발되면 안 좋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절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주말렐라 분들이 창업을 하시더라도 크게 우려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요. 특히 우리 엄마들은 이미 좀 기본적으로 많은 정보 지식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민 씨 남발하시면 안 돼요. 예. 남발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이제 건강식품을 사러 가면요. 상담해 주신 어머님들 계세요. 네. 진짜 건강 상담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이제 어머니 저희 엄마 연배 되신 분들이 내가 30대는 내가 20대는 이런 음식만 나왔어도 참 잘 챙겨 먹었을 텐데 지금 뭐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럴 것 같고 정말 신뢰도가 그쵸? 높거든요. 이거는 중장년층 어머님들에게도 창업하기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젊은 층들은 건강이 본인이 스스로 건강하니까 이런 네네. 걸 안 찾는데 40, 50대 남성분들은 이제 회사 갔다 와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아내들이 주 고객층은 남성인데 주문자는 여성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줌바렐라 분들이 서로 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수험생이나 고령자 또는 뭐 임산부 등 줌바렐라와 연관돼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줌바렐라한테 적합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렇게 보면은요, 이 보통 우리 어머님들이 주말엘라 분들이 많은 건강식품 정말 하고 계십니다. 네. 남편이 피곤해 그러면 우리 남편이 피곤하다는데 뭐가 좋을까요? 우리 아들이 엄마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어깨가 막 아프고 눈이 심심해 우리 아들이 이럴 텐데 뭐가 좋을까요?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 하시는데 그만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네. 정미 씨가 지금 드시는 종류도 전 처음 들어본 것도 되게 많고 진짜요? 네, 너무너무 종류가 다양한데 그렇다면 그 아이템들 많은 종류의 아이템들을 고를 때 분명히 주의해야 될 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주의할 점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게 제일 단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즙류라든지 홍삼류 네. 이 브랜드만 다르지 사실 상품으로 놓고 보면 별반 차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후죽순으로 판매점들이 생겨난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강남권의 그 안테나샵이 생기는 점포 네. 이런 데들 보면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영양제 같은 것들을 네, 네, 네. 전부 DP를 해놓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 상담사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양한 상품군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유의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안테나샵이 뭐예요? 처음 1호점 같은 걸 만들어내서 샘플 테스트를 하는 것을 안테나샵이라고 그, 직영점이 될 수도 있고. 네, 직영점이 될 수도 있고. 네, 본점이 될 수도 있고. 코엑스에 있는 곳들이 대부분 안테나샵이라고 보면 되죠.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제 점포를 테스트. 늘릴지.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쭉 알아보고 있는데 이래서 우리 또 정미 씨가 네. 안테나샵 궁금해하듯이 네. 또 궁금해하시는 걸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쯤에서 준비했습니다. 건강식품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랭킹 주제입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건강식품을 찾는 이유. 여쭤볼게요. 그래요. 예. 저요. 저는 건강식품을 찾으면 이게 좀 잘못된 건데 네.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거 오래 살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건강식품을 먹으면 만병통치약은 여기다 있습니다. 그렇죠. 뭘 먹으면 피를 맑게 해주죠. 뭘 하면 뭐 어디가 튼튼해지고 어디가 좋아지고 병원을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먹는데 감기 걸렸다는 겁니다. 이거 참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건강해질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일 것 같기도 네네. 하고요. 또 젊은 사람들, 요즘 현대인들은 끼니를 제때 잘 못 챙겨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영양소를 오늘 다 못 섭취했을 것 같아서 비타민이나 이런 게 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섭취하는 이유가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요? 기자님은 왜 드세요? 누가 막 줘요. 주는데 네. 안 먹을 수는 없고. 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쌓아놓으면 이게 네. 버려야 되니까. 그렇지, 어쩔 수 없이. 되고요. 내 몸이 뭐 쓰레기통이라 생각하고. 너무 무모했나요? 네, 좀 무모한 말씀을 계속 도전하고 운동 계시는데. 운동 대신에 이제 그렇죠. 이거 진짜 그것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치.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하고 이걸 먹으면 운동한 효과가 분명히 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네. 어떠세요, 우리? 저는 뭐 특별하게 챙겨 먹는 건 없고요. 네. 남이 먹을 때 하나 더 달라고 그래서 담배 저기 하듯이 네. 그거 얻어먹는 그런 재미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냥 특별히 먹는 이유는 없고. 그 사람이 먹을 때는 일단 자기가 좋으니까 먹는 거죠. 그렇죠. 아침에 홍삼 왜 드셨어요? 네? 아침에 홍삼 왜 드시고 나오셨어요? 그거는 이제 아내가 챙겨주니까 먹는 거죠. 아내가 챙겨주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운동 대신 먹는다. 네. 건강해질 것 같아서 그냥 남이 먹으니까 나도 하나 먹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순위 랭킹 안에 들어있나요? 오늘 굉장히 또 성적 좋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알았어요.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식품을 찾는 이유 4위. 선물로 주기도 좋고 받기도 좋으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내 돈 주고 가서 사기는 좀 비싸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예. 맞아요. 이 건강식품을 선물 받으면
고맙죠. 나의 네. 또 건강까지 생각해준다는 맞아요. 그런 느낌. 좋습니다. 저도 요즘 보면 비타민 같은 거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뭐 100정에 12,800원 네. 이렇게 들어있는 맞아요. 게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런 거 사면 가서 어머니 요것도 좀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샘플로 한 몇 달만 줘봐요. 이러면 몇 달씩 안 주시거든요. 이렇게 캡슐로 뜯어먹을 수 있는 거 한 두 개 주시니까 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네네. 어쨌든 좋으니까. 그래요. 선물 부담 없이 또 선물 생각해주는 마음도 전달되고 네. 선물을 주니까 이거 뭐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물 받으면 네. 우리가 이런 거 얼마인지 검색하지 말자고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3위는요? 네, 3위. 정말 건강해질까? 호기심 때문에 3위를 차지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건강해진다라고 믿고 드시는 게 아니라 요거 왠지 아까 전에 유상섭 저기 컨설턴트님께서 네. 말씀하셨듯이 요거를 누가 먹었는데 그렇죠. 나도 하나만 줘봐. 네. 딱 먹었는데 요게 좋으면 이거 먹으니까 좋더라. 그렇죠. 자기야 나 이거 사줘. 이렇게 되는 네. 거죠. 호기심 때문에 시작했다가 그 지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그래요. 아, 저는 뭐 피를 맑게 해주는 뭐 또 흡연자나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드셔야 되는 건강식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었는데 과연 내 피가 얼만큼 맑아졌는지 네. 맨날 이렇게 손을 찔러 피 날 때마다 한번 확인식을 해보거든요. 내가 우연히 뭐 손을 비운다든지 뭐 똑같은 우연히 비어요. 네, 우연히 손이 비울 때 있잖아요. 네,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네. 원래 건강식품 먹고 담배 세 개 피면 건강식품 한 세 개 먹으면 되겠지. 그러면 그걸 믿고 더 핀단 말이에요. 그건 있죠. 약간 좀 위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흡연자 같으시는 그런 스킬이 보이는. 끊어야 알겠습니다. 빨리 2위 알아보죠. 네, 2위. 남들 다 먹는데 나만 안 먹을 수 없어서. 아, 그래요. 이게 좀 문제긴 해요, 사실. 네. 아, 근데 저도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긴 있었어요. 비타민도 사실 알이 커가지고 제가 알약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면 안 챙겨 먹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나만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맞아, 맞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또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 스쿠알렌이 유명했다가, 그 다음에 홍삼으로 넘어왔다가, 맞아요. 이제 뭐 색깔 컬러푸드로 넘어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나만 안 먹을 수가 없답니다. 남이 다 먹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래요. 예. 이게 좀 문제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건강 생각해서 본인이 또 드시면 뭐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자, 그렇다면 영예 1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식품을 찾는 이유 1위.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니까. 맞아요. 정답입니다. 예, 맞아요. 네, 건강해질 거라고 믿고 드시는 거죠. 네. 근데 저게 정말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식품을 네. 너무 믿기 때문에 운동도 안 하고 난 이걸 먹기 때문에 무얼해도 괜찮고 담배도 괜찮고 술도 괜찮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김 씨. 이게 정말 문제예요. 네. 저 안 믿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안 먹어요. 저 믿고 싶지가 않아요. 전 믿을 수가 없고요. 왜냐면 네. 그렇게 많이 막 야식도 먹고 하면서 건강식품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근데도 계속 살이 쪄요. 건강해진 거잖아요. 살이 찌는 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을 찾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창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창업 비용, 얼마나 들어가나요? 40m 제곱, 그러니까 우리나라 쉽게 12평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점포비를 제외하고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초도 물품 구입비, 인테리어 비용, 그다음에 약탕기, 홍삼 추출기 등이 이제 소요되는데 인테리어는 평당 170에서 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요. 네. 초도 물품 구입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건강식품 전문점 또 사실은 이 굉장히 입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식품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먹고 살고 의식주에 대한 해결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사실 찾는 식품이나 네. 이렇게 의약품은 아니겠지만 식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입지가 그만큼 좀 먹고 살 만한 곳에 좀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떤가요? 네. 일단 주말엘라 분들이 점포 입지를 구성하실 때는 일단 처음부터 로드샵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쪽에 샵인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드샵을 만들어갖고 홍보를 해서 그 고객을 모아야 되는데 판매점 대형 직계시설은 저절로 오는 고객들이죠. 그쵸. 거기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샵인샵 개념으로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로드샵을 하신다면 건강식품 방금 다 말씀하신 데에서 정보들이 나오죠. 주택가보다는 가급적 셀러리맨들이 많거나 커리어우먼들이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굳이 1층을 점포로 선호한다? 이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입지
지상권 중요하긴 하지만 로드샵도 좋고 대형 도로변도 대도로변도 좋고 다 좋을 수 있는데 창업 비용을 좀 적게 드린다면 이런 입지를 좀 감안해서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1층이 안 하고 2층에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네. 그 건강기능 그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시계성이 뛰어나야 되니까 눈에 잘 보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2층의 경우는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쪽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일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2층에 내겠다 그러면은 허용을 안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네. 2층에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로드샵도 저는 사실 뭐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아까 뭐 대형 마트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돈을 쓸 준비를 하고 오신 분들의 눈에 딱 보였을 때 있는 게 좀 그나마 좀 성공의 좀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해보는데요. 그럼 이렇게 창업했을 때요. 네. 얼마 정도 벌어요? 수익? 건강 보조식품, 건강 기능식품 쪽은 예상이 개업하고 시간이 좀 흘러야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번다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이게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한 또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천천히 오래오래 고객 확보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건강에 대한 지식을 갖추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둘이 두 전문가 분들도 아실지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마진율이 어떤가요?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옷 같은 거 저희가 그렇죠 옷이나 뭐 액세서리 이런 거는 마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건강식품 또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마진율이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은 제품인데 네. 예전에는 그게 진짜 5만 원이 넘는 고가에 팔리던 뭐 100정짜리 네. 그게 요즘은 몇만 원으로 똑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만치 이제 수입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 수입 대행 업체들이 가져왔을 때는 소량을 가져오다 보니까 네.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다수의 제품을 대량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컨테이너나 이런 식으로 단위로 가져오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마진율 기본적으로 아이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0에서 50% 정도는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자, 그만치 고부가 가치 걸 많이 팔아야겠죠. 그렇죠? 네. 자, 30%에서 50%. 네. 자, 이제부터 애누리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식품 살 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건강식품 전문가의 어떤 핵심 성공 전략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핵심 성공 전략 포인트라고 그러면 모든 아이템 들어보시면 다 그렇겠지만 요즘 시대에는 철저한 고객 관리입니다. 고객 관리.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소모성이잖아요. 그 알을 다 소요를 한다거나 다 드시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나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오게 된다는 거죠. 네. 충성 고객으로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고객들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잘 관리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 성공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경쟁 업체 대비해서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상품 구성이 다양해져야 되겠죠. 다른 집에 가서 있는 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상품을 우수하게 소싱을 할 수 있는 전문점, 그러니까 본사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중에 네. 경쟁업체가 생겼을 때 그것이 진입장벽 요소가 돼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도 역시 고객 관리가 가장 중요할 그럼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역시 이제 소모품이다 보니까 이달까지 다 먹고 뭐 3개월 후에 또 가서 사야 되고 그렇죠. 또 가서 다른 걸 또 사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그렇죠.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골 고객 확보 중에 제일 네. 좋은 것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약을 며칠 정도 드신다는 거 알잖아요. 맞아요. 그 한 일주일 전으로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하나 딱 해주시면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 듭니다. 그럼 네. 쿠폰이 같이 또 날라와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재구매 고객에 한해서 30% 할인권 뭐 이런 게 날라오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건강식품 전문점 창업할 때 이것만은 주의해라 하는 게 있다면 네. 끝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저는 다른 업종보다 주의해야 될 게 많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다고요? 네. 네, 건강식품이라 하지만 실제로 건강보조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오남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좋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따라가는데 치료약이 아닙니다. 이거를 마치 치료약처럼 생각하고 뛰어드는 그런 소비자도 문제고요. 또 판매하는 사람들도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다 보니까 과장돼서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약간 부풀려서 얘기하다가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과장 광고를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걸린 문제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그걸 이렇게 판매자뿐만 아니라 그 광고를 해준 사람도 같이 걸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오남용을 아주 방지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식품이다라는 걸 저 염두에 두고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맞습니다. 의사와 약사가 진료와 처방을 해주는 그런 약품이 아니라 네. 그렇죠. 이게 건강 보조식품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시금치 조금 뭐 못 먹는 것을 약을 통해서 조금 보충해 준다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지 이걸 철저하게 믿으면요 우리 정미 씨처럼 됩니다. 그렇군요. 너무 아프. 네. 지금 너무 아파하세요 지금. 맞아요, 정미 씨. 맞아요. 자, 네. 잘 살펴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건강식품 전문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지막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한마디씩 해주시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 기자님부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자기가 어디에 약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맞는 약을 구해서 이제 식품을 구해서 복용하는 게 좋은데요. 절대로 이게 치료약이다 생각하고선 병원에서 처방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그걸 몰래 숨어서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절대 그러지 말고 오남용 하지 말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주말엘라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이 창업 아이템을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말엘라 분들이 지금도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네. 유의할 점 있다면 한마디 더 해주실까요? 네.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를 선도하는 대형마트 같은 데 가서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보시고 강남 같은 데 가서 로드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 아이템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네.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시고 창업에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마렐라에게 딱 좋은 창업 건강식품 전문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참 빨리 달려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